제6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3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저희들이 모이겠습니다. 저희들은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 여기에서 다시 모이겠습니다. 오는 3월 2일 금년에 들어서 처음 가지는 태극기 대회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정은을 국가적으로 환영해야 한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적 그리스도 김정은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엔티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김정은을 왜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는가? 오늘 이유를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적 그리스도. 만약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해석을 한다면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 설교자들, 또 성도들이 말세에 한 정치인이 나오는데, 한 독재자가 나오는데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는 일입니다. 그 한 인물, 그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의 특징과 이 김정은이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 김정은이 그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징이 같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아주 포악한 독재자입니다. 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독재자가 바로 이 김정은입니다. 이 앞에서 사람들이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포압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세의 적 그리스도와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재자는 이 적 그리스도는 교회를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를 합니다. 이 시대 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흘려집니다. 이 잔인한 교회 박해자.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게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가 바로 이 김정은입니다. 지금 북한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미국에 있는 이런 그 선교기관들에서 파악해 보니까 한 5만 내지 7만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얼마나 짐승같이 취급을 받는지 가장 그 사람들에게 지옥 같은 그런 그 이 장소가 바로 북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5만에서 7만 정도 한 도시 인구입니다.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좌파 정치인입니다. 글로벌리스트니까 세계 단일 경제, 세계 정부 이런 것을 이제 이 적 그리스도가 가지게 될 테니까. 근데 좌파에서 극좌가 이죠 공산주의죠. 네, 이런 면에서 같습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호칭이 김정은에게 딱 적합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적 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 불법, 불법은 죄라고 했습니다. 저 죄의 사람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금 불법을 많이 범하고 있는지요. 네. 얼마나 많은 불법을 지금 저 사람이 행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제대로, 너무 지나치게 먹어서 아주 피둥피둥 살이 쪄 있는 것 같지만, 저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지옥이 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적 그리스도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화신 그런 뜻입니다. 멸망의 화신,
이 김정은이 멸망의 화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 7장 8절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났다고 했는데 그 뿔은 여기에 권세를 말합니다. 아주 작은 뿔이지만 굉장히 강한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지금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게 된 다음에 아주 강한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 이번 두 번째 또 만나기도 하고 위상이 확 바뀌었죠. 네. 한국의 문재인, 남한 대통령이 그냥 가서 쩔쩔 매고 말이죠. 네. 네 번째는 짐승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라고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을 볼 때 제가 이 적그리스도 김정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적합한 네,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이건 뭐 개혁주의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도 거기에 그 짐승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은 아주 교회를 박해하는 옛날에 뭐 네로라든가 뭐 스탈린이라든가 뭐 김일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이 짐승, 이 박해자들인데 네. 교회를 박해하는 이 사람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31일 날 이 신동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 이 이영훈 목사님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가 나게 됐는데요. 거기에 뭐 제목을 보니까 통일전도사 이영훈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제목을 붙이라면 그렇게 안 붙입니다. 제가 제목 붙이라면 적화통일전도사 이영훈 제가 이렇게 붙일 것입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좀 들어보세요. 심한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신동아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김정은 북한 김정은이 답방을 하면 서울 오면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쯤 온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옥현 안보 정론을 제가 아주 자주 보는데 네, 거기에서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제주도의 어떤 산장에서 뭐 회담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뭐 다 지금 뭐 준비하고 있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거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쯤 올 것 같다. 이게 지금 아주 한참 뭐 청와대니 뭐 이런 데서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그렇답니다. 자, 답방을 하면 남남 갈등이 이 남쪽 안에서 이 갈등이 크게 부각될 듯 싶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영훈 목사가 답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가적인 예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환영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환영을 받았으니 우리도 환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네. 그 남한의 지금 대통령인데 동일 차원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쪽의 대통령과 같은 자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용훈 목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이게 틀린 말이고요. 네. 정치적인 발언을 여기 사실 한 셈인데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도덕적인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환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김정은이 오는 걸 아주 사모하고 고대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입니다. 정신 나간 애들. 이 광화문에서 이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김정은 환영이 예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두 칭송이 백두는 이제 저 뭐 김일성이 가문을 이제 뭐 백두 가문이니 뭐니 지멋대로 이제 사기로 만들어 놓은 거죠. 백두 칭송이 네 김정은 칭찬하는 또 서울 도심서 김정은 찬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이렇게 함께 가면 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더 발전되는데 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할 것 같으면 이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아휴 얼마나 유치합니까? 네. 아들 애들 행동하는 게 말이죠. 또 여기 이런 것도 합니다. 연설 대회도 합니다. 네. 김정은이 환영 연설 대회도 지금 광화문에서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데가 미 대사관입니다. 그 앞에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을 환영하는 게 예의. 뭐 조금 전에 그죠, 이영훈 목사가 이제 한 얘기가 우리가 국가적으로 예우를 갖춰서 환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백두칭송 위에 아주 그 회장쯤 되면 딱 맞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어쩌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목사가. 네. 문 대통령이 여기 보십시오. 북에서 받은 환영을 생각했을 때, 김정은을 환영하는 것이 예의다. 이건 또 꽃물결 대학생 실천단이라고 하는 애들이 또 광화문에서 또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김정은 환영하는 게 예의다. 어쩌자고 개신교 목사가 제일 한국에서 크다고 하는 목사가 이런 애들하고 함께 어울립니까? 어떻게 김정은을 환영하는 게 예의라고 그렇게 말을 그렇게 만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이유를 아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가 나가는 건데요. 또 여기 얘는 또 백두수호대인가 또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네. 참 통일을 위해 안위를 버리고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의지다. 김위원장의 의지다. 네. 목숨 각오하고 내려온다는 거죠. 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응당 뜨겁게 열렬히 환영해야 한다. 똑같은 얘기죠. 네. 이런 애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말을 해요. 개신교 목사가. 얘네들은 또 뭐 위인마주 환영단 발족 기자회견 또 해가지고 뭐 세종대왕 그 상 앞에서 참 세종대왕이 울겠어. 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요새 얘기하고 다닙니다. 어쩌자고 이 나라의 정신이 이처럼 타락을 했습니까? 정말 그 제 마음에서는 지금 웁니다. 울어요. 어쩌자고 이렇게 우리 애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까?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여러분이 적화 통일의 수괴인데요, 이 김정은이. 이 사람을 정상 국가의 수반으로 환영해 주는 게 도덕적으로 타당합니까? 지금 그 이영훈 목사는 정상 국가의 수반으로 그렇게 환영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국가적인 예우를 갖춰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김정은이가? 정상 국가의 수반입니까? 뭐 아주 가난할 대로 가난한 그런 나라,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김정은은 어떤 존재가 누굽니까? 김정은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요새 뭐 개신교 목사님들, 이영훈 목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사람 우리의 민족, 우리의 동족이고, 우리가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이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그 말이 다 소리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아니고요. 네. 근데 본질을 봅시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 생모기도 만들고 그 일을 하는데 수괴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 그 북한 조선 노동당 규약 서문에 보면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대회에서 나온 그 문구입니다.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북한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인 범위, 여기는 그 한반도 전체를 포함합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인민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어디에서요? 남한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민족 해방을 시킨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 민주주의, 공산주의 혁명 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남북한 포함해서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렇게 딱 말을 했습니다. 이 조선노동당 규약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 적화통일하는 게 바로 이 조선노동당의 북한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수정이 됐는데요. 한 30년 후입니다.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 회의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두 군데 수정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 1980년에 나온 그 규약입니다.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이제 2010년에 개정된 것은 약간 바꿨습니다.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에서, 여기가 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달라요. 사회주의의 강성 대국을 건설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라고 하는 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사회주의의 강성 대국을 건설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왼쪽에 1980년에 처음에 나온 겁니다. 온 사회의,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이건 남북한 포함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남한도 다 주체사상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한의 상당히 목적을 이루었죠. 지금 주체파라고 하면, 주사파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도 있고 청와대에도 들어가 있고, 주사파 이거 부인해라, 주사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라,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뽑히고요. 두 번, 세 번 뽑히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요새 뭐 아주 출세도 하고, 뭐 주사파에도 뭐 한국에서 잘 나갑니다. 이렇게 한국이 많이, 여기 지금 말한 게 지금 들어먹힌 것입니다.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여러분 그동안은 약 60, 70년 동안 이 북한이 계속해서 전복 작업을 해왔고 주체 사상화 작업을 계속해왔고 그것이 지금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전교조라든가 뭐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등등 전위 조직들을 포함해서 지금 주체 사상화된 우리 한국 사회를 얼마나 많이, 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애들이 바로 그 애들이 아닙니까? 백주 칭송이 한 애들이 다 주사파가 다 된 애들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게 바로 이 김정은의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남한을 완전히 주체 사상화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런 김정은을 환영해요? 개신교 목사가 국가적으로 환영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이영훈 목사, 당신 정신이 제정신 차린 겁니까? 남한 사회를 주체 사상화 만들겠다고, 기독교회까지 완전히 박멸시키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김정은을 환영하겠다고 하는 그 말이 나와요, 당신 입에서? 여기 개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 사상화하여 인민,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처음에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했는데 개정에서는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그래서 심지어 전문가들도 그런답니다. 봐라, 북한이 이제 목적을 바꿨어. 공산주의 사회 만드는 건 더 이상 안 해. 조카통일 이제 포기했어. 전문가들도 그런답니다. 유동열이라고 하는 그 아주 전문가 있죠, 보수우파에. 그분의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를 하겠다고 하는 걸 말만, 공산주의 사회를 빼놓고 아주 교묘하게 마치 조카통일을 더 이상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조카통일한다는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것을 말하는 걸 봤습니다. 북한의 철학사전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사전에 공산주의 사회는 온 사회를 주체 사상화할 때, 조금 전에 보셨죠, 여기에. 주체 사상화한다고 하는, 네. 성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네. 주체 사상화하면 공산주의 세상이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는 주체 사상의 요구에 맞게 사람과 사회가 개조됨으로써 인민 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이다. 네. 조금 전에 뭘 보셨습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돼서 뭐 사람들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뭐 여기 무슨 뭐 공산주의 뭐가 있어. 네. 왼쪽에는 있는데 없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아, 이게 공산주의 사회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구나.
인민 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구나. 여러분 지금 이 공산주의자들이 북쪽의 공산당들이 눈에 지금 불을 켜고 있습니다. 나만 잡아먹지 못해서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에스크로라고 해가지고 어떤 전문가가 얘기한 걸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걸 수용한 건데요. 여기 미국 정부에서 뭐 에스크로 어카운트에서 뭐 수십억 불을 뭐 미국, 뭐 한국, 뭐 일본, 뭐 유럽에서 돈을 이렇게 여기 수십억 불 해놨으니까 김정은이 너 비핵화하면 여기서 돈 가져갈 수 있어. 수십억 불 여기 있다니까. 이게 김정은이 볼 때 이게 양이 차겠습니까? 김정은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남한 사회 전체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빌딩 다 우리 거야. 다 내 거야.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자동차, 모든 너희들 재산, 부동산, 동산 모든 거 다 내 거야.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저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제가 잘 아는 여러분 아시는 얘기입니다. 김정일이가 이렇게 그 권총하고 이렇게 뭐 그 백불 뭉친가, 네 이렇게 달러하고 미국 달러하고 이렇게 놓고 이제 군인 저 자기 그 부하들 장교들을 불러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은 이제 달러 100불 그걸 집었어요. 그다음 너 와서 해봐 그러니까 그다음 와서는 총을 이제 취했습니다. 너 왜 총을 취했냐 김정일이가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게 총이 있으면 저 그 위협해서 돈 뺏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맞다. 네가 제대로 본 거다. 네. 이게 바로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핵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생화학 무기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아주 겁주고, 을러대고, 이렇게 해서 아주 남한이 아주 의지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주 딱 맞는 이런 그 대통령을 이 남한 사람들이 뽑아놨죠. 문재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악의 평화가 최선의 전쟁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거는 완전히 그, 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김정은이 앞에. 여러분 지금 아주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풍전동화라고 하는 말이 조금도 과장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내부에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저기 그 평양 거기와 내통하는 적들이 청와대에도 있고 이 각계 사법부에도 있고 입법부에도 있고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 같은 큰 성도 그렇습니다. 초롱성, 뭐 독수리 요새 이런 데도 내통하는 자들이 있으면요 무너집니다. 역사상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풍전동화입니다. 한국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 목숨 걸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이춘근 박사 같은 한국의 권위 있는 이런 그 국제정치학자 그 주한미군 철수 염려 없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제가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요? 주한미군 뭐 앞으로 뭐 저기 중국이 저렇게 대국이고 저렇게 미국 패권에 도전하고 저렇게 하면 미국이 한국을 기지로 원하기 때문에 절대 안 떠난다. 중국이 그렇게 그냥 얼마나 뭐 몇십 년 앞으로 기세를 떨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괜찮다 그거죠. 괜찮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기도 안 하죠.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리죠. 결코 우리 사회에 좋지가 않습니다. 요새 제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런 걸 비판하니까? 아니 우리는 저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댓글 보니까 우리는 해외에 있는 애국자보다 국내에 있는 애국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비판을 하니까 국내에 있는 네. 이충근 박사를 비판을 하니까. 네. 아, 자기들, 제가 나라 사랑하는 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우린 불안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충근 박사가 얘기하는 게 좋다 그거예요. 불안하게 하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미국에서 뭐 살고, 미국에서 뭐 하는, 얘기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 그 얘기하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 여러분, 감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wishful thinking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상황을 분명하게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 불안하니까 우리에게 좋은 얘기해 주는 사람을 원해. 더 이상 방송 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지금 이 북한이 눈에 불을 켜고
나만을 먹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살찐 돼지가 아주 야윈 늑대에게 먹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위대한 주체 사상 총소 5권에 공산주의 사회는 근로 인민 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다. 인류 사회 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사회. 이게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어먹어요? 북쪽에서?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인류 사회 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까? 그래서 온 주민들을 다 그렇게 아주 그냥 가둬놓고 네, 거대한 하나의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놓고 그게 인류 사회 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사회입니까? 이 거짓말, 이 사기, 죄악, 네,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지옥과 같은 사회가 이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적화통일 야욕 아주 팔팔 지금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통일을 획책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김정은을 개신교 목사가 제일 큰 교회에 목회한다는 개신교 목사가 환영하는 게 신앙적으로 타당한가 그렇게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통일을 획책하는 와서 만약에 이곳 남한을 접수해버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거 저거 당장에 모든 그 간판 다 떼버리죠. 다 이거 인민 뭐 정부 이렇게 해서 다 이거 자기들 멋대로 이 건물 쓸 것이고 그 안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 교인들 몽땅 뭐 거의 뭐 다 아주 그냥 살육을 해버리고 이런 적그리스도를 환영을 해요. 개신교 목사가 이게 신앙적으로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지금 아주 혹독하게 네, 세계에서 제일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국가가 바로 여기입니다. 오픈 도어스라고 하는 그 선교회가 이 일을 계속 그 조사했는데 17년 동안 계속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인들 박해가 심한 곳이 이 북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세계적으로 가장 네로, 그래서 누군가 그 제가 글을 보니까 네로 시대 때 그 로마 시대 때 박해 그 이상의 박해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박해라고 있는 이 박해자를 환영한다고요? 그리고 장래에 만약에 적화 통일하면 남한 기독교인들까지 다 박해하게 되니 적그리스도 김정은을 개신교 목사가 환영하는 게 신앙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의 국가의 수반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까? 목사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그렇게 지금 5만 명, 7만 명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고문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환영해야 된다고요? 이게 도무지 개신교 목사가 이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적그리스도 김정은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이런 말을 또 그 인터뷰 가운데 했습니다. 중국 난징 대학살 기념관에 가면 남경 대학살 기념관 30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일본군이 네, 이 남경의 중국인들을 그 기념관에 가면 왼쪽에 여러분이 그 기념관 뭐 좀 사진이 보입니다. 관람 코스 벽면에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Forgive but not forget.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이 말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북한에 대해서도 잊지는 말되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북한을. 지금 남한을 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계속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중국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 설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우린 지금 적화통일을 목표로 해서 핵무기로 남한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하고 이렇게 위협하는 이 북한을 똑같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도 잘못된 거고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거고 신앙적으로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개신교 목사, 제일 큰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고가 여기까지밖에 미치질 않습니까? 김정은의 정체를 몰라요. 교회를 멸망시킬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남한을 찾아오는 건데 왜 내려오겠습니까, 김정은이? 와서 더 인기 끌 거고 더 영향력을 가지게 될 거고 그래서 적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더 제공해 주는데 그걸 목사가 그걸 환영하자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는 용서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죄를 회개하라고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죄 지었으면 또한 보상을 하라고 성경에 말씀했고 그 다음에 관계 개선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거 다 뛰어넘어서 그냥 용서해. 왜 용서를 못해? 저 말하는 게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 인터뷰 다른 데 또 한 걸 보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이렇게 그 서로 분단돼서 있었습니까? 거의 70년 이러는데 아 계속 이럴 겁니까? 통일 안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김정은이하고 북한이 바뀌었다면은 우리도 자세를 바꿔야 되겠지만은 무장 강도가 뒤에 총이나 칼을 숨기고 여기 들어오려고 우리를 여기 범하고 여기에 모든 걸 사람들 죽이고 가져가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을 문을 활짝 열고 환영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으로 된 겁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개신교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 왕의 죄가 있었을 때 바세바 우리아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서운 범죄를 했을 때 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랬습니까? 무섭게 책망을 했죠.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을 때 그때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랬습니까? 무섭게 책망했죠. 그것 때문에 요한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설교자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무서운 죄를 지금 뭐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박해해서 오늘도 죽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 추운데 추워 떨고 먹지 못해 배고파 울고 이렇게 만드는 이 원흉, 이 김정은을 적과 통일을 하기 위해 내려오는 김정은을 환영을 해요? 정신 있습니까? 저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함으로 이영훈 목사가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민족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도 죄에 대해서 책망할 줄 모르는 그런 설교자들.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나무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땡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화재를 일으켜도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죄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는데 어디 예원 목사 한 번 그 김정은에게 죄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북한 배상하라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맨 용서 용서 타령이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 4절에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출애굽기 22장에도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지만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돈이 없으면 요새는 감옥에 들어가지만 돈이 없으면 옛날에는 종이 되라. 그렇게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북한에 대해서 전혀 배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무조건 두 팔 벌리고 국가적으로 환영해야 된다. 아주 나쁜 설교자입니다. 악한 설교자입니다. 이영훈 목사, 악한 설교자예요. 악인에 대해서 한 번도 성경을 가지고 책망도 못하고 악인을 두둔하고 비호하고 악인을 환영하자고 하는 이영훈 목사, 악한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중국의 난징 대학살 기념관을 들어가면은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위에 30만, 이거는 이제 학살당했다 그거죠. 그 숫자를 거기에 해놓고. 여기에 그 하토야마, 일본 전 총리가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측 초청으로 이날 장쑤성 난징시에 있는 난징 대학살 기념관을 방문한 하토야마 전 총리는 총리를 이제 마치고 이제 초청받아서 중국에 갔는데 난징역의 학살 기념관으로 데려간 겁니다. 참. 네. 또 거길 또 초대하는데 갔어요. 네. 학살 피해자들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묵념하고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게 지금 일본과 그리고 이 중공의 지금 이 외교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일본 전 총리가 가서 사과를 합니다. 그는 기념관 방문 직후에 난징 대학살과 같은 참혹한 사건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일본인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느끼며 충심으로 사과를 표한다고 말했다. 네, 이렇게 일본 전 총리가 일본인의 진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책임을 통감합니다. 충심으로 사과를 표합니다.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만약에 남한을 방문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이 사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한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김정은을 환영을 안 하지만은 반대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게 보수 우파 정당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느끼실 겁니다. 이 하토야마가 2015년 8월 12일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수감되었던 감방에 헌화하고 광장에 있는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독애자 일본식 절을 하면서 사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독일의 윌리 브란트 총리입니다. 1970년 이 바르샤바에 와서 나치가 25년 전 저질렀던 대학살, 유대인들 대학살한 바로 그 장소, 거기에 이런 그 기념비가 있는데 그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지금 사죄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닫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독일인들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브란트 수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육된 수백만 명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고 600만 명을 학살했으니 네, 거의 뭐 절반 가까운 유대인들 세계에 살던 절반 가까운 유대인들을 학살해버렸으니 그 수백만 명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고 나는 사람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때 하던 대로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리 각색된 게 아니라 그때 가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죄를 표했던 것 같아요. 이래야 아주 마음에서 그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다시 관계가 개선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 이 목사가 어떤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그 죄인 중에 죄인을 그냥 무조건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유엔이 북한의 범죄를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유엔이 이제 이걸 말한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범죄, 처형을 하는 겁니다. 뭐 김정은이가 그걸 생생하게 보여줬죠.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자기 형을 그 이 VX라고 하는 이 화학 무기, 이 생화학 무기 가지고 그냥 예, 그 죽여버리고 네. 백주 대낮에 공항에서 그것도 국제 공항에서 자기 고모부는 좀 졸았다고 해가지고선 고사포로 90발을 쏴서 아주 그냥 아주 뭐 그냥 완전히 다 아주 그냥 그 살점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처형을 하는 네, 처형 살인 노예화 고문 투옥 강간 강제 낙태 기타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및 성별에 근거한 박해, 주민 강제 이전, 사람의 강제 실종과 고의로 장기적인 기아 유발의 비인간적인 행위. 이게 바로 북한의 범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북한의 짓밟히는 인권, 짓밟고 있는 인권 유린자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이 순복음교회 그리고 또 이 담임, 이 영훈 목사. 이러면서 한국을 대표한다고요? 이러면서 세계의 복음주의를 대표를 해요? 그러면서 김정은을 국가적으로 환영한다고 그래요. 가해자를 국가적으로 환영하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 위선자들! 영훈 목사,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예사야 1장 보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옹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 말씀과 이영훈 목사 여의도 순복음에 완전히 반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러워요. 거꾸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 환영하자고 그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안 말하지 않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적그리스도 김정은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년쯤 이영훈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 20년쯤 한 집안 두 체제로 살다가 완전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남북연방제를 해야 된다 찬성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 한국에 잘 알려진 또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른 개신교 목사들, 젊은 특별히 젊은 목사들 이 말 듣고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남북연방제를 말합니다. 한 집안 두 체제니까. 한 국가 두 체제를 한 집안 두 체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민족 공조 이런 말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사람 그 이 영훈 목사 이 마음속에 정서 속에 이 뇌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20년쯤 남북연방 하다가 보면 완전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김영호 교수 요새 이제 유튜브에서 상당히 알려지는 분인데요. 보시도록 제가 추천합니다. 이분이 북한의 연방제는 중국식 일국 양제형 연방제 통일 방안이다. 이 제목으로 나온 동영상을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 남북연방제에 대한 이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설한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대만을 흡수 통일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 바로 일국양체제, 교활한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시점에는 대만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일국 양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미국이 이 중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이런 주문을 했죠. 대만을 무력으로 절대 통일하지 말라. 통일하려면 평화적으로 해라. 그래서 그때 미국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함부로 이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을 못 하는데, 그런데 이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일국 양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대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우리는 또 자본주의 체제하고 우리는 공산주의 체제하고 통제 체제하고 우리는 이렇게 간다. 양쪽으로 간다. 그런데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언젠가는 대만을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이 일국 양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남북연방제 비슷한 거죠. 북한도 핵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시점에 한국을 적화 통일하겠다고 하는 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북연방제는 중국에서 지금 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한국에 적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핵무기가 있으니까, 네. 주한미군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밥이죠. 북한의 밥입니다. 한국과 두 체제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연방은 같은 체제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만약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하지 않고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겠습니다. 그럼 어떡할 것인가? 미국은 이렇게 법이 있답니다. 그 법이 공화적인 정치체제, Republic 그 공화 정치 체제를 각 주마다 갖는다. 그걸 캘리포니아 주가 갑자기 혹은 뭐 다른 뭐 아칸소 주 같은 데서 우리는 안 한다고 내팽개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연방 정부에서 무력을 가지고 그 이 벌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방이라고 하는 건 미국이 연방이 가능한 것은 미합중국이 가능한 것은 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과 우리가 완전히 지금 체제가 다른데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그리고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완전히 다른데 이게 두 체제가 함께 한 집안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많은 국민들이 알까요? 모르죠. 많은 그 목사님들이 알까요? 물론 모르죠. 저도 공부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뭔지. 물론 뭐 제 안 기억 벌써 오래됐지만 네. 이걸 모르고 남북연방제에서 한 20년쯤 하다 보면 뭐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렇게 해결될 것이다. 통일될 것이다. 적화 통일됩니다. 그 전에 20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걸 예로 들었는데요. 이 김영호 교수가.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에 그 주황색 거기는 남예멘입니다. 아니, 북예멘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네. 자유민주주의 북예멘입니다. 여러분 그걸 고쳐서 들어주세요. 네. 자유민주주의 북예멘 오른쪽에 조금 남쪽으로 있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 남예멘입니다. 아 이걸 이렇게 표시해 놔서 혼돈이 되실 텐데 북예멘은 자유민주주의 우리하고는 거꾸로예요. 남북이 거꾸로 거기서는 거꾸로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북쪽입니다. 예멘은 북예멘 공산주의 남예멘 우리하고는 거꾸로인데 이게 1990년에 그 연막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2011년, 21년 된 다음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피투성이를 좀 싸우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김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이 예를 들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만 처참하게 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뭐 알카에다도 들어가고 뭐 아이시스 뭐 이런 아주 뭐 지금 말을 못합니다. 지금 게다가 아주 그냥 하위권 하위의 하위 가난한 나라가 콜레라가 창궐을 하고요. 영양실조가 올리고 뭐 물도 제대로 그 맑은 제대로 된 물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 콜레라가 번창할 수밖에. 그리고 이제 이 공산당들 때문에 미국이 또 그 경제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식량도 못 들어갑니다. 이건 뭐, 지금 그 많은 이 저 예멘 사람들이 탈출을 했는데 우리 제주도까지 와서 지금 살지 않습니다. 우리까지 영향을 지금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김 교수가 하는 얘기는 한 국가 두 체제는 전쟁을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용훈 목사님, 남북 연방제 20년 하기도 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예멘 경우가 아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 정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보십시오. 남북 연방제를 하면요. 이걸 딱 규정으로 만들어 놨답니다. 남북 연방제 하려면 비동맹 중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는 필수입니다. 그렇죠? 문재인이가 지금 남북 연방제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주한미군 철수는 기정사실화 하는 겁니다. 왜? 북한에서 남북 연방제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비동맹이 돼야 된다. 한미동맹 깨져야 되는 겁니다.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한미군 철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남북 연방제 하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데 주한미군 철수 지금 하려고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필요하니까 주한미군 붙들고 있지만 바짓가랑이 붙들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전에 한참 미국에서 이제 좀 압력을 넣기 시작하니까 국회의원 가운데 더불어벌건당 국회의원 한 명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그 미국 사람들 그 바짓가랑이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거 모르냐고 그러면서 좌파 그 자기 동료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남북연방제, 이건 주한미군 철수가 필수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뭐 핵무기 가지고 있는 북한이 한반도 적화 통일을 시켜버리는 거죠. 네, 적화 통일 되기 전에 남북연방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주한미군 철수합니다. 그 전에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선언이 있습니다. 지금 종전선언 못해서 아주 그냥 안날이 났죠. 네, 문재인이가 종전선언 못해서 안날이 나 있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 할 뻔했습니다. 2차 그 미북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에 할 뻔했습니다. 안 됐죠. 시간 너무 딸리니까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종전선언하죠. 평화협정하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러죠. 남북연방제 되죠. 주한미군 없는 남한, 핵 가지고 있는 북한, 주체사상 가지고 있는 북한, 남한에 있는 종북주의자들, 주사파들 다 합해가지고 단박에 한반도 적화 통일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왜 그렇게 염려를 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그걸 못 믿습니까? 왜 이렇게 불신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전에 1907년도에 한국의 평양에 대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있었으면 한반도 전체가 복음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호의 그런 그 이 선교의 찬스였는데 꼭 3년 후에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왔습니다. 교회가 무서운 박해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부흥하는 그 우리 한국의 그 교회들 왜 살려두시지 않고 왜 일본 그 지하의 신사참배 박해 속에 우리를 그렇게 두셨는가? 신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당이 들어왔습니다. 북쪽에 초토화가 됐습니다. 살아남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남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남쪽으로 도망칠 수 있는 일사후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 만약에 남한이 적화 통일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해로 다 빠져 죽겠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김정은을 환영을 해요? 김정은의 길을 예비합니까?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합니까? 당신이 적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이영훈 목사, 당신이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정체를 밝히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적그리스도 김정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이대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서운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한국교회를 그리고 한국 한민족을 인도하는 이영훈 목사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동영상을 주위에 퍼뜨려 주시고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시기 원하실 때 이 위에 있는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이 홈페이지를 만나시면 위에 있는 뉴욕 전경을 거기에 클릭하시면 저의 모든 이 동영상들이 거기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우리를 후원하실 수 있는지 모든 정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저희는 1448이 72가 에비뉴에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 꼭 뵙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면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또 열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 교회에서 2시 이전에 꼭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온 세계 우리 한인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